네, 이 환자분이 그 처음에 이런저런 세균 감염 때문에 혈당이 550까지 오르셨다가 제가 그런 모든 세균 치료를 하고 혈당이 100, 110, 101이 정도로 떨어지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2월 말부터 다시 혈당이 200 정도까지 다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혈당이 오른 이유를 검사를 해보니까 12월 달라스에서는 21일부터 그런 징후가 나타나는데,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태양이 인력, 만유 인력을 잃어버리면서 태양은 모두 아시다시피 수소의 덩어리인데, 태양에서부터 인력이 모자라서 유리돼서 떨어져 나온 수소의 엘렉트론스, 전자와 수소 이온들이 태양에서 떨어져서 유리하고 있다가, 태양의 적도와 지구의 적도가 일직선으로 만나는 그 적도선상이죠. 적도라는 건 태양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이 일직선으로 만나는 선이 적도인데, 그 적도선상으로 유입이 돼서 지구 핵 쪽으로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땅의 표면을 통해서 공중으로 다시 올라가서 지금 달라스 상공에는, 그리고 또한 전 세계의 상공에는 수소 이온과 수소 전자가 만연히 퍼져 있다 그렇게 나왔고, 영어로 하자면 solar bombing hydrogenic electrons and ions, 태양, 수소 폭탄, 수소 전자 and 수소 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환자분이 바로 그 수소에 대한 피폭을 당한 것처럼 그 이유로 인해서 혈당이 갑자기 200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혈당을 알 때는 우리가 당이 오른다 할때 당을 조절하는 그 커다란 기관들이 있는데 췌장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잠깐 정현 씨, 자, 이것은 이 부분은 췌장은 올챙이 같이 생겨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췌장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췌장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췌장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인슐린은 보통 췌장의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에서 랑겔헨스 섬이라는 그러한 글랜드에서 분비가 된 후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인슐린을 혈당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부분, 췌장 머리, 췌장 몸통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췌장의 꼬리의 역할은 그때 분비된 인슐린을 혈관으로 들여보내는 그러한 인슐린 유틸리제이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제 테스트에 이분의 모든 기관이 막혀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혈관 역시도 아까 말한 수소 이온과 수소 전자의 피폭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테스트 포인트는 이쪽 오른쪽 가슴 밑이고, 간은 우리가 포도당이나 설탕이나 그러한 당을 섭취했을 때 췌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명령 기관입니다. 이 사람이 또는 환자가 당을 섭취했을 때는 간에서 췌장에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게 되어 있고,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췌장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간에서 명령 체계가 안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췌장의 모든 세 파트, 그 다음에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혈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혈관계, 그 다음에 간 모두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분의 혈당이 200 이상으로 갑자기 그렇게 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시도록 제가 이추 테스트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추 테스트라는 것은 인체 모든 기관이나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그러한 기의 회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능이 막혔거나 오작동을 할 때는 그것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추라는 인스트루먼트를 각 세포 위에 갖다 댔을 때 2분의 기가 잘 돌 때는 그 기에 의해서 이 추가 동그랗게 돌게 되어 있고 그것은 마치 전기가 들어오면 커다란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 돌아가고 전기가 나갔을 때는 선풍기에 전력이 없기 때문에 선풍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의 현재 상태 이분의 당이 올라서 그동안 이분은 인슐린 그런 걸 맞지 않았는데 저한테 오시기까지 인슐린을 보통 13유닛, 13유닛 정도를 맞으시고 혈당을 한130 정도로 유지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췌장 머리입니다. Head of Pancreas 거기를 보겠습니다. 네. 췌장머리 위에서 제가 이분의 기의 흐름 또는 생체 파동을 측정할 때 이분의 생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은 췌장 몸통인데 역시 췌장 바디, pancreas 바디에서 역시 기의 흐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췌장의 꼬리 부분이고 분비된 인슐린을 혈관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역시 추가 부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췌장 자체가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은 간입니다. 간의 기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역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혈관계 모든 기가 모이는 곳이고 혈관계의 그 모든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디오를 끄고 제가 그 원인이 되었던 아직 끄지 마세요. 원인이 되었던 태양계가 아니죠. 태양 자체죠. 수소 덩어리인 태양에서부터 루스해져서 이탈되고 유리되어서 태양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수소 전자와 수소 원자, 영어로 하면 solar bombing, hydrogenic electrons and ions가 적도선상을 통해서 지구 내로 유입돼서 지구상의 인간들이 피폭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제 고유의 치료법인 인체 컴퓨터 치료 의학 치료법을 통해서 이분을 치료한 다음에 before and after 이 기의 생체 파동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